만트럭버스 그룹이 상용차 업체 중 최초로 독일 고속도로에서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블라스 캄프 만트럭버스 그룹 회장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주행과 더불어 미래의 운송 관련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큰 진전을 이뤘으며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지속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2025년부터는 허브 간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일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자율주행 테스트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트럭은 독일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실차 고속도로 테스트까지 실시하면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한층 더 공고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알러스 하우젠 피르울젠 사이의 A9 고속도로에서 약 10km 정도 진행됐으며 볼코 위상 독일 교통부 장관과 알렉산더 블라스 캄프 만트럭버스 그룹 회장이 동승했습니다. 이커머스의 발달 등 물류 허브 간의 운송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율주행 트럭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차량의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연료 소비는 줄이고 안전한 운행을 가능케 해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실제 자율주행 트럭을 운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운송 관련 전체 운영 비용의 10에서 15%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시에 만성적인 상용차 운전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약 10만 명의 운전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볼코 위상 독일 교통부 장관은 첫 번째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테스트의 시행은 독일이 유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드라이빙 분야의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테스트는 독일 물류 운송의 중요한 날이 될 것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화물량과 운전자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만트럭은 단연간 많은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을 선도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물류회사 DB 쉔커와의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고 테스트했으며 이때의 테스트를 통해 A9 고속도로에서 6개월 이상 일반 화물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독일의 국영철도 회사 도이지반 프레스니우스 응용과학대학 괴팅케이지와 함께 아니타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만트럭은 아니타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로에서 철도로 컨테이너 로딩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아우토반 GmbH 및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틀라스 L4 프로젝트에서 물류 허브 간 고속도로 운송에 사용할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독일에서 통과된 자율주행 관련 법률의 구조와 체계를 기반으로 이미 기술 감독 하에 정해진 경로에서 무인 트럭의 사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토타입 차량을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만트럭은 도시버스용 자율주행 개발 및 상용화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율주행 분야에서 133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33건의 특허가 승인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